주희야, 나오세요. 네. 네. 다 맛있어 보이던데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그 간장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된다? 불고기 들 거면? 형 이것도 넣어도 될까? 간장 형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와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고기가 있어서 또 여기 콩나물만 있었으면 좀 아쉬울 뻔했어.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돼. 특히 여기서는 나 집에서는 진짜 거의 샐러드 엄청 먹거든? 근데 여기서는 소용이 없어. 힘을 못 쓰겠어. 전 채식도 좋아합니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다 해서 드시지? 진짜 대단들 하시다.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어. 뭐랄까, 닥치니까 하게 되는? 일에 불 피운 거 봤잖아. 진짜. 많이 먹어. 많이 드세요, 준 씨.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살 빠져갈 거야. 강제 다이어트. 한 1.5kg 빠졌잖아. 근데 마지막 하죠. 그만해요. 아, 진짜로 촬영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. 맞죠? 그래서 난 처음에 너가 섭외를 피하는 줄 알았어. 연락이 안 되길래. 고민했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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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야! 씨! 야! 그렇게 되지 마. 아. 아유! 아유. 아, 뭐 이런 거지 같은 프로가 다 있어. 아, 근데 원래 얘가 바로 봤거든요. 연락이 오거나. 너 그런데 아니 안 봤어. 그래서 내가 아, 이게 어디서 얘기를 듣거나 눈치 깠구나. 근데 내가 그 다음 날 전화했는데 아,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를 하는데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? 라는? 왜 전화했어? 라는 게 너무 돼서 그래서 내가 처음 그렇게 해서 나도 너무 당황해서 게스트는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했죠. 막 그렇게 안 힘들어? 막 이런 얘기 했죠. 편하게 와서 쉬다가 뭐 놀다가 이런 식으로. 아, 우리가 다 섭외했던 게스트도 뭐라 그랬는지 알아? 그러면 뭐 언제 봐? 그러면 어 그래 그때 봐 이랬다? 근데 주희만 어 생각해보고 전화할게요. 그전 게스트들은 방송을 못 봤기에 우리가 뻥을 쳐도 어 그래 힐링하러 오는구나 하고 믿고 왔단 말이야. 근데 여기는 안 되지. 아, 그러니까 그래, 방송 나간다니까. 방송을 다 봤는데. 맞아서 고마워.